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죠. 그러나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이번 이 코로나19는 우리 가정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시게 될 가이드에 따라서 수요 기도의 시간에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풍성한 그런 가정으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일교회 가정예배 가이드 영상입니다. 본 영상을 보시면서 가족과 함께 은혜가 넘치는 가정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경책과 가정예배 순서지를 준비해 주세요. 다 같이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1. 함께 기도, 함께 찬양.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가족이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을 부릅니다. 2. 감사 나눔. 감사 제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돌아가면서 감사한 제목을 나누시면 됩니다. 감사 노트에 감사 제목을 적어서 나누셔도 됩니다. 3. 함께 읽기.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4. 함께 묵상.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느낀 점을 나눕니다. 5. 합심 기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가정 예배지에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6.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번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